아, 제 장고요? 장고를 공개해주세요? 뭐, 아니죠? 1200만원? 네. 전 재산이에요? 저. 아. 근데 이거 공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괜찮은 거야, 이거? 근데 큰 결심을. 조심스럽잖아. 잠시만요, 이거 좀. 아, 이렇게까지 된다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오징어 국물떡볶이. 그건가 그건 것 같아. 베스트라고 아, 써져 있네. 어, 이거, 이거. 4,500원이야? 아. 4,500원? 짜장면? 어. 자, 오케이, 오케이. 간단하게 잠깐 먹고 가는 거지? 아, 어차피. 어? 야! 왜? 아이고, 10만 3천 원. 아, 다른 분이 계산하시겠죠, 그래도. 네. 아, 뭐 얻어먹을 수 있지. 요거는 내가 쓸게. 더? 몇 원? 왜? 더? 몇 원? 왜? 네 연봉의 6분의 1을 저기다 쓰는 거야? 자, 드디어 저희 짠 남자가 정규 편성이 됐습니다. 기분 좋게 왔는데 어, 뭔가 찝찝한 게 그때도 네. 그냥 생복도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자리는 네네. 복도에서부터도 더 바깥으로 밀려나는 저희가 이제 약간 문 앞이잖아요, 이제. 네네네. 진짜 문 앞이야. 아마 만남의 광장에 살지 않을까. 아, 좋네요. 이렇게 좀 야외에서. 아, 그래도 뭐 저희 프로그램 취지와 너무 맞는 너무 맞습니다. 환경이기 때문에 예, 좋네요. 예, 오랜만이니까 염도 체크를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아, 오랜만이니까. 아, 이분들이 또 이런 또 자격이 있으신지 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후배들이 이제 닭볶음탕 네네. 어,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거기서 한 끼를 해결하고 어. 아, 후배한테 얻어먹었다는 거죠? 그쵸. 그건 뭐 일이었죠, 우일 씨에게. 그거는 뭐 굉장히 뭐 당연한 자연스러워. 네, 그래서 후배 집에서 그 네. 닭볶음탕을 먹고 먹고 꽤나 많이 남았더라고요. 아. 그거를 이제 싸와서 테이크아웃? 한 끼 더 먹고 아. 다음날 또 한 끼 더 먹고 또 먹고 어, 그거 너무 좋죠. 그 다음날 한 끼 또 먹고 아. 파티네 파티. 닭볶음탕으로 총 4끼를 먹었어요. 아. 와, 대박이죠. 네. 그리고 와. 심지어 저기 닭볶음탕이 좀 매운 닭볶음탕인데 네네.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아. 참고 먹었어요. 잘했어. 괜찮아요. 참아야죠, 참아야죠. 매운데 예, 예. 땀이 나와요. 예. 근데도 나랑 입맛이 좀 안 맞지만 참고 먹는 거. 오케이, 이건 쌀게요. 이건 안 봐. 손도 안 됐어. 이건 안 봐. 이건 가서 포장해달라고.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새끼입니다. 새끼가. 그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짠남자에 의뢰할 제 사랑하는 동생은 개그맨 양배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양배차라고 합니다. 양수봉입니다. 아. 원래는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 10년 동안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9월쯤에 이제 그 없어져가지고. 네. 없어졌어. 맞아. 아. 그동안은 지금 유튜브를 좀 본업으로 삼고 있어요. 130? 오? 한 달에 130이요? 오, 생각보다. 오, 생각보다 잘 버네. 조금 막 애껴쓰면은 뭐. 아니요. 그냥. 전체 모아두신 게 한 140 정도. 아니, 총 수익이? 아,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 얼마나 하셨는데? 아, 지금 이제 1년 다 돼가고 있는데. 연봉 130이요? 네, 지금 네, 연봉 140 정도. 연봉 140 정도. 자, 웃으면 안 돼. 와, 진짜. 생활비가 한 달에 한 3,400? 어? 아니, 연봉이 130인데. 130인데? 아, 제 장고요? 장고를 공개해주세요. 뭐 1200만 원? 네. 전 재산이에요? 저기. 아.
근데 이거 공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괜찮은 거야 이거? 근데 큰 결심을 저기 조심스럽잖아요. 이렇게까지 된다고?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민감한 부분이어가지고 네. 아니 네. 저도 왜 적금도 하고 다른 것도 뭐 재테크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3,400씩 쓰면은 저거는 3개월이면 다 쓰겠는데요 그래도? 얼추 네 그 정도 넣으면은 3,4개월이면은 네 전혀 제가 선배들한테 옛날에 들은 게 있어요. 개그맨은 철들면 끝이다라는 좀 그런 말이 있었고 최대한 철을 안 들으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러려고 한 말이 아닐 텐데. 자 동명 선배 생일 진짜 생일 아유 기프티콘 보내려고 착해 배차 씨 진짜 착해요 정이 많아 아 저걸 보내 전날 저거 받은 선배님 이거 영상 보고 나면 울어요 고맙다고 받으시더라고요 뭐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연예인은 인맥이다 장투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다 생일이거든요 야 대박 매일 있어 저건 다예요? 다는 안 하는데 그래도 제가 되게 와. 친하다고 생각하는 지인분들한테는 이렇게 오. 선물을 좀 진짜? 네. 이거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이런 거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몰랐지 문화, 그러니까 문화더라고 이렇게 막 뭘 보내줘야 되더라고요 저는 보내면 이걸 수령을 할 줄 몰라가지고 나중에 다 반송이 되거나 수령이 네, 이거. 그리고 이거를 선물을 줘야 되는지 몰랐어요 나 그래서 이게 가끔 뜨는 걸 우연히 이제 보면 돈만 보냈어요 근데 진짜 난 진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그거 몰랐어. 그리고 그 생일자가 뜨는데 뭔가 선물 안 보내거나 연락을 안 하면 내가 죄책감이 왠지 들고 요즘에는 아니 이게 이런 기능도 있어. 나한테 생일 선물을 준 사람. 맞아. 그거 있어. 그거 있어. 그게 뭐라고 또 그러면 나에게 선물을 준 친구. 나에게 선물을 준 친구. 이거가 이거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국가에서 나서야 돼요. 아우 나는 아니, 진짜로 이게 이거는 저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유엔에서 좀 나서주세요. 네. 어 잠깐 물 새는 거예요? 설마 지금? 아 에어컨이 고장 났어? 아 진짜? 선물 보낼 돈으로 저걸 고쳐. 저게 뭐야? 진짜 저 진짜 저거 야. 고쳐야 돼. 아, 내 저 물을 활용하면 괜찮아. 아이씨. 야, 아, 저 버리면 어떡해? 야, 생굴이다, 저 아까워. 저 볼일을, 볼일을 보고 버려야지, 저거. 야, 저게 이제 볼일을 한 건데. 볼일 한번 보고 저거 보면 한번 물을 아끼니까. 아, 형님, 아, 예. 아, 좋은 팁 감사합니다. 와, 그렇지. 대박이다. 아이고. 엄청 많이 떨어졌다. 다 튀었네. 다 튀었어. 뭐야, 오, 물티슈를. 아, 몇 장을 꺼낸. 아, 저 물티슈를 저걸. 아, 저 안 만들었어야 돼. 저 안 만들었어야 돼. 예민하셔. 개발을 안 했어야 돼. 그건 낭비야. 튀었어. 아이고. 아, 또 뽑네. 예. 아, 뭐야, 물티슈를. 아, 몇 장을 꺼내는 거야? 아, 저거 웃기려고 저러는 거겠지? 저거 진짜 저렇게 쓴다고? 아, 배고파. 먹어야겠다. 아, 먹다 남긴 거. 아, 치밥이에요, 치밥. 아. 뭐야, 비닐봉지는 왜? 저 뼈를 버리려고. 뼈를? 뼈도 드세요? 아니, 뼈는 버려야지. 아니, 근데 그냥 놔뒀다가 어떻게 처리할 때 하면 되지, 저거를. 딱 저렇게. 예스. 아, 그거 쿠폰으로 먹었어요. 친구들이 제 치킨을 되게 좋아하는 걸 알아요.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해서 치킨 많이 보내줘요, 저한테. 보시면은 하나. 야, 많이 남았어. 75개가 남았어요. 야.
치킨 와. 부자네. 부른 대로 거두네 진짜. 하나, 둘, 셋, 넷, 와. 다, 여섯, 일곱. 와, 왜 이렇게 먹어? 몇 달, 몇 달 그냥 먹고 살 수 있겠네. 대박이다. 와, 21마리. 치킨을 찍고 치킨을 받았어, 쿠폰으로. 네. 아, 돌고 도는 치킨. 그냥 치킨이 코인이네, 치킨 코인. 화폐 대신. 근데 저게 이제 선물 보내고 받고 하니까 저게. 어쨌든 저 모든 상품권이 본인 돈 아닙니까, 나간 돈이. 그렇죠. 아, 네. 그쵸, 그쵸. 굳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쵸. 생각하면. 네. 아, 근데 물티슈를 진짜. 와, 진짜 오지게 쓰네. 여기까지.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아, 저거 골프를 쳐요?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골프는 연봉이 140인데 골프를 쳐요. 아, 근데 취미니까. 요거는 취미. 건강, 네, 건강생활 취미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저것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필드 나가실 거 아니에요? 장디 밟아요? 그쵸, 예, 필드도. 아. 굿. 오케이. 괜찮은데 감이? 나쁘지 않은데? 파이팅! 선배님! 굿모닝! 굿즈씨군요! 선배님! 아. 오늘 스케줄 괜찮으시면 저희 필드 한번 나갈래요? 저희 필드 한번 나갈래요? 야, 필드... 아, 못 나가 오늘. 어, 있어요? 스케줄? 내일 없는데. 아~ 갑자기라 다들 시간이 안 되네. 갑자기 필드를 왜? 아, 오늘은 안 돼. 아,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어, 다 안 돼. 아, 회의가 원래 있는데. 회의가 있었는데 필드로 나가려고 있는데 네. 골프로 가려고 그랬어? 아니 끝나고 예전에 베타 씨는 이제 오토바이 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저 선배님 기억 왜냐면 그 늘 그 코빅 회의 사무실에 네 항상 그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오토바이를 아버지 드리고 차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차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보통은 아버지한테 차를 드리지 않나? 아버지 차 타세요. 아니, 당연히 공부를 보면서. 혹시. 근데 좀 더 재밌는 거 나올 것 같긴 한데. 오, 아, 저랑 같이 하는. 김태령 씨 해보고 싶은 거 얘기해봐. 여기서 웃긴 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 아이디어 컨셉 회의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해보고 싶은 거. 골프 약간 그런. 골프 약간 그런 골프 골프 아 지금 관심사 골프 있으니까 네. 아 근데 골프는 너무 치는 사람들만 알아 나도 골프 안 치니까 잘 몰라 내용을 아 근데 그냥 웃겨 그냥 그 그림이 멘트랑 아니 골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모른다니까 내용을 진짜 골프 안 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뭐가 재밌는지 몰라 네, 나도 용어도 잘 모르고 아니 본인은 그러니까 골프 컨텐츠 하면서 골프 치러 갈 생각밖에 없잖아 지금 아니 골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이런 것도 한번 접목해 보면 어떨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그러면 취직을 해야죠 골프 먹고 가 뭐야 아, 다른 거야 그냥 아 아 근데 어딜 저렇게 또 급하게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야 어디야 골프장이야. 야, 갔네. 결국에 갔어요. 저 한번 가면 돈을 아우. 근데 표정이 달라졌다. 저 골프 진짜 좋아하네. 회의할 때랑 아예 다르네. 그러니까. 여보세요. 어, 동희야 잤어? 네. 오늘 저기 현이랑 라운딩 나갈래? 아 좋습니다 어 그러면은 내가 그 구장 잡고 네 연락할게
오늘 핀을 S로 싹 가겠습니다. 너무 신나요. 너무 좋아요. 별로야? 아니 뱉어봐. 안 했어. 어이구야. 저... 쇼핑했어요? 아니 어... 쇼핑은 하지 않고 그냥 구경? 네 자, 뭐가 떴길래 근데 계속 시간인데 진짜 저 친한 친한 동생이었으면 한대 때려줘야 돼 저. 이 중에 골라 네가 맞을 거 이런 건데 우리 같은 거. 형님 오늘 친해져서 한대 때려주세요. 아유, 이거 진짜 큰일 네. 내죠. 아, 아이구야. 아 근데 좋아. 근데 또 좋아해 또. 아유. 좋아해. 누구야? 자. 어, 시계. 아, 시계. 아, 명품 시계. 네. 아, 아~ 너무 해맑네. 너무 해맑아. 와. 아, 시원하다. 와, 시원하다. 멋있어.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예, 예, 예. 아니, 이병호 씨. 예, 병호. 제일 친한 친구. 아,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과하네. 어? 골프 치러 갔는데. 아, 좀 신경도 썼어. 진짜야, 이거 진짜. 진짜. 몇 번 말하는 거야, 진짜라는 거. 강조해야 돼. 계속 말해, 보는 사람만. 이거 진짜라고. 20번 들은 거 같아. 알도 뭐, 오늘 뭐 또 좋은 거 차고 왔네. 그러네. 또 햇빛을 쬐니까 더욱 빛나네. 내 롤렉스가 지금, 제, 내 롤렉스가 지금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어. 나가겠네, 이제. 슬슬 가야겠네. 몸 좀 풀고. 내 롤렉스가. 내 롤렉스가. 예, 그, 계속 얘기해줘야 돼서. 너무 행복해 보이시니까. 근데 난 너무 좋다. 18만 입니다, 입니다. 아, 빠집니다. 어, 너무 비싸다. 언제 이렇게 비싸? 아이. 배정 화이팅! 화이팅! 벌써 힘이 잔뜩 들어가네. 72만원. 와, 명호. 아, 좀 비싼 드라이버구나.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비주얼로 죽여놓고, 실력으로. 이게 시계 탓이죠? 네. 그쵸. 긴장했나 봐. 야, 근데 놓치는데도 너무 좋다. 짧지? 완전 짧지? 아, 나 너무 좋아. 어, 좋아하네. 야, 그래도 좋아하네. 와, 예! 아, 그래요? 아 이런 것도 어디서 갖고 왔어? 그 정도 개미도 보이겠는데요? 나이스! 와, 나이스! 이야! 차기 씨, 나 옆에 한번 놔주세요. 통오징어 국물떡볶이. 그건가 그건가 같아. 베스트로 써져 있네. 어 이거 이거. 4,500원이야? 4,500원? 수박 하나 먹자. 수박 아 시원하게. 수박 하나 먹고. 넣으니까. 짜장면? 짜장면? 어. 어 자, 오케이 오케이. 간단하게 잠깐 먹고 가는 거지. 싱카이 짜장면 하나랑 수박 하나 이렇게 네 네 어? 네. 어? 왜? 아이고 103,000원 아 다른 분이 계산하시겠죠 그래도 네. 아, 뭐 얻어먹을 수 있지 요거는 내가 쓸게 더? 어? 네. 어? 왜? 네 연봉의 6분의 1을 저기다 쓰는 거야? 너무 고마워서. 아니 고마워. 너 그 아무리. 야 참.
본인의 기대 수명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 이거 어떤 감성인지 알지? 네. 이게 왜 시그니처? 그래, 이건 살짝 이 뒤에 나무 보이게. 와, 시기네. 야, 대박. 호화스럽다, 야. 대박이다. 간단히 먹는 거 맞지? 간단히 먹는 거. 야, 이거. 살짝 식사로 변질된 거 같은데? 돼. 와, 수박이 45,000원이야? 야, 한 조각에 그러면. 자, 후반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와, 한 조각에 4,000원. 화이팅! 화이팅! 와, 엄청 달아. 과일이 달아. 아이고야. 제가 조금씩 덜어드릴게요, 이거. 응. 어, 감사합니다. 응. 와. 다 먹었어, 벌써? 한 젓가락씩 먹으니까. 응. 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죠? 맛있죠? 자극적인 거, 이제. 색깔이 됐다. 야, 너무 튀긴 거 오늘. 아, 오징어처럼 난 오징어 몸종처럼. 풍경도 보고 좋네. 여유롭다. 뭔가 기분이 성공한 기분이다. 성공했지. 그죠, 그죠. 그럼 이 정도면 성공한 거지. 그럼 우리가 어저께 골프장 나와가지고 강한 특별자치도 춘천에서 올라와서. 어? 저게 과거가 되고 이게 뭐 현재가 되면 상관없는데 둘 다 현재인 게 문제야. 둘 다 현재야. 가짜 인생, 가짜 인생. 세바시 같은데 나와서. 과거의 니네. 저희 잘 살았습니다. 난 이러고 삽니다. 한 2, 3개월 아니면 끝나지 않을까. 어떡하냐. 아슬아슬하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 어, 쿠키. 아, 쿠키. 아, 여기는 제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캐디님. 아. 설마. 에이, 하지 마. 설마. 아, 이거 어? 기분 내지 마. 어? 아, 안 돼. 아이, 뭐 하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덕분 너무 즐겁게 게임했습니다. 잘 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디비가 얼마죠? 15요. 15요? 네. 15. 네. 아, 여기.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더 얹어서. 아니, 아니. 캐디비네. 아, 캐디피 플러스 어이. 팁까지 드린 거. 이러다가 캐디님 생일도 챙기겠어. 생일 언제예요? 치킨 한 마리. 이야. 캐디님 저 잘 쳤죠? 까봐. 어, 뭐야? 아니, 까봐. 어, 뭐야? 멋있어. 아, 이게. 네. 이러고 끝났어. 장난창의 유작 뭐예요? 끝났어? 소비 유작. 아, 소비 유작. 소비 유작이야. 다들 저 지갑은 챙겨오셨죠? 네. 네. 네네. 아, 각자 이제 카드를 꺼내서 실제로 쓰시는 카드를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선택되지 않도록 제가 좀 리폼을 조금. 아, 안돼. 자, 이 귀여운 캐릭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이고. 어, 뭐야? 진짜 커스텀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그 잠깐만. 귀여운 카드가 이렇게. 블랙이네, 진짜. 야, 블랙 카드네. 저기 담배 카페 붙어 있는 폐암 경고 같은데. 폐암 경고 같은데. 자, 우리 배차 씨 것도. 이 카드에 좀 특징은 또 있습니다. 뭐예요? 마그네틱 요 칩이 아예 가려져 있어요. 아예 쓰지 마라. 아, 이게 뭐야? 어, 뭐야? 아, 이거는 그냥 정지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건 그냥 포토카드로. 체크 정도씩 포토카드로. 매차야, 쓰지 마. 아, 간결하네요. 네네. 간단하게. 쓰지 마.